무명 시절 연인이었으나 30여 년 만에 다시 재회해 옥중 결혼식을 올린 배우 나한일 정은숙 부부가 지난해 합의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2016년 나한일이 수감 생활을 할 당시 재회해 옥중 결혼식을 올렸던 정은숙은 헤어진 게 맞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은숙은 나한일이 당신에게 빚 때문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이혼해달라고 하더라며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엔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나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인연이 거기까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며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 해에 나한일로부터 연락이 와서 엄마가 행복하게 살라고 인연을 맺어주신 건가 싶었는데 그냥 첫사랑으로 간직했어야 할 인연이었던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정은숙은 나쁜 마음은 없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더 이상 가족들에게 상처 주지 말고 잘 됐으면 좋겠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나한일의 행복을 빌었다. 나한일과 정은숙은 무명 시절 연인이었으나 헤어졌고 나한일이 부동산 투자 사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살던 시절인 2016년 재회에 옥중 결혼을 해 화제를 낳은 바 있다. 나한일은 1985년 MBC 특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 무풍지대, 야인시대 등에서 액션 연기로 사랑받았으며 정은숙은 MBC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 수사반장 등에 출연했다. 나한일은 1989년 배우 유혜연과 결혼해 딸을 낳았으나 이혼했으며 정은숙은 한 차례 이혼 후 비구니 생활을 하며 잠시 종교인의 길을 걷기도 했다.